에스겔 14장 12절에서 23절. 구원받는 의인의 삶.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2절에서 23절. 의인도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하나님은 심판의 날에 네 가지 중한 벌을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양식이 끊어지는 기근, 사나운 짐승, 칼, 전염병이었습니다. 이 심판은 누구도 견디기 힘든 심판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엄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노아, 다니엘, 욥은 당대의 위대한 신앙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린 신앙의 승리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노아에 대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고, 욥에 대해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는 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에 대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라고 기록하는데, 다니엘은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온 세상에 널리 선포하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러한 의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때에 자신의 생명만 겨우 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멀리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심판이 가까이 왔으며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원의 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위롭게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환난과 기근과 칼과 전염병이 임할 때에 그 누구도 견디기 힘든 이 심판에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이들만이 그 모든 것을 건지고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방주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구원의 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절의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내는 위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해답이 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없음을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붙잡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귀한 주님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